지난 8월 가을 학기가 시작된 이후 3개월간 USC 대학에서 총 8명의 재학생들이 사망한 가운데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USC 대학 측은 학생들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2명, 자살로 2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캠퍼스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의혹을 잠재우고 나섰습니다. 한편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 자살 시도한 학생들이 7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